안녕하세요. 박덕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스에는 과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주제이죠.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건 결국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경제학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학적 입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어떤 경제학을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선 주요 경제학적 분석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나라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선호하는 게 옳을까 하는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주식 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제학적 입장을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신자유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요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골적인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학은 그 주식 배당금도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주식 매매 차익에서 얻는 이익도 정당화를 합니다. 주식 배당금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본 이율을 정당화하는 것과 연결되죠. 왜냐하면 주식 배당금을 얻는다는 것은 자본의 돌아가는 이윤의 일부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 배당금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자본 이윤을 정당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자본 이윤을 정당화한 논리는 대강 한네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 즉 생산활동에 투자하느라고 다른 좋은 거할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손해본 거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 그리고 화폐를 미리 대여함으로 해서 나중에 회수하지만 화폐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또 원료를 사고 기계를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나중에 회수를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총감독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차익의 정당화는 이렇습니다. 주식 유통시장,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러면 결국 주식 발행시장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보면, 오, 주식 투자는 뭐 아주 건전한,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적 주주경제학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식 배당금 취득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지노 자본주의와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불평등을 확대하고 또 거품 경제와 금융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해서 주식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입니다. 이것은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은 주식 배당금이나 또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결국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 가치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결국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을 얻는 것은 자본의 노동 착취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노동자는 필요 노동을 통해서 자본가가 투하한 모든 가치를 지닌 상품을 자본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할 바를 다했다고 봅니다. 그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필요 노동으로 충분한 대가를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잉여 노동을 통해 추가로 생산된 것을 자본이 가져가는 것은 노동에 대한 착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험 감수? 그거는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 그걸 왜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을 노동자들의 생산물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요구하느냐, 그것도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막스 얘기 아니라 그건 저의 얘기입니다. 더구나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자본 자체가 도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식은 가공자본의 그 일종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요. 가공자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공자본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일정액의 규칙적인 화폐 수입 혹은 간단히 말해서 기대 수익이라고 말하죠. 그 기대 수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평균 이자율로 대출된 자본이 나올 수 있는 수입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을, 그렇게 형성된 자본을 이제 가공자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가공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자에 의한 생산 과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산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본 자체가, 말하자면 돈 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킨다는 환상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공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주식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가공자본일까요? 주식은 이미 생산 과정에 투하되어 가능하고 있는 현실 자본이 아니에요. 처음에 주식을 샀을 때 돈이 회사로 들어갑니다. 회사로 들어가면 그 돈으로 재료도 사고, 그리고 기계도 사요. 그럼 그게 현실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으면 그걸로 자본은 다 쓰여졌어요. 그럼 주식은 뭐냐? 그 현실 자본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원료와 그 기계로도 존재하고 또 주식으로도 존재하고 이윤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샀으면 그것은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뭐냐? 주식은 현실 자본이 아니에요. 주식은 현실 자본이 아니고 이 자본에 의해 현실 자본에 의해 실현될 잉여 가치에 대한 소유권. 그 잉여 가치를 내가 일부분 얻을 수 있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소유권 증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그 주식이 현실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상과 착각에 의해서 형성된 자본이라고 해서 그걸 가공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식 발행은 대규모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생산력을 아주 극대화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힘있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는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를 자본이 착취하는 것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주식의 시장 가치는 부분적으로 투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투자와 투기 사이에 경계선은 모호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사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양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주식의 그 시장 가치는 기대 수익을 평균 이자율로 나눈 값이에요. 그건 우리 아까 그 가공자본의 이그 정의에서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과 이자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기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 수익이 올라가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그 변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나름대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투기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참 많죠? 주식의 가격 등락은 그 주식이 대표하는 현실적인 자본 가치의 운동과 무관하다면, 이런 전제가 들어갑니다. 무관하다면 주식 가치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한 나라의 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식 가치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서 한 나라의 부가 그만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소위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행운을 맛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결국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사실이죠.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주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 개혁적인 경제학, 정치 경제학. 어떻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셋 중에 어느 거를 선호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자체에는 오늘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능한 주식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다만, 어느 시든지 경제 현실을 가난한 사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 점을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천된 역사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여러 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사야서 65장 21절 22절인데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했으면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노동을 한 사람이 다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노동에서 얻어진 것을 자기가 제3자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주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적용해야 될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매개를 필요로 해요. 모든 경제학적 분석은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실만 다루는 순수 경제학, 윤리중립적 경제학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경제학인지 다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현실을 분석하는 과학적 역량에도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호하는 경제학 분석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많이 고려하고 그들의 관점을 옹호하는 그런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경제 현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하는 과학적 역량이 뛰어난 것이겠죠. 자, 이렇게 볼 때, 이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저는 뭐 짤막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을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좀더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을 뭐 절대화하거나 전제가 되는 역사적 유물론을 신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과 분단 후 여전히 북한과의 냉전 중에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말미암는 트라우마, 증오, 원한, 분노, 불신 이런 거를 증폭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잘 치유해서 어떻게든 치유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평화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길을 가려면 우리 자본주의 외엔 대안이 없다 하는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서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겸허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야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자본주의 경제 현실 속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주식 투자 자체를 절대 악으로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가 노동 착취에 동참하는 행위이며 투기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꼭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데가 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굳건하게 선다면 저는 주식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때 정말 정의롭고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 그것은 주식 투자가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